오늘은 집콕하면서 수입도 성공? 바프 준비 안 하냐? 나 이거 하는 건데? 관리하면서 바프도 성공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집에서 하는 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행 못 가는 여행 프리랜서인데 어떻게 수입이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보려 해요. 찍으면서 2020년 삶의 질이 올라간 아이템들도 소개해드리고 관리 방법도 찍어볼게요. 이거 되게 밥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다 컬리플라워거든요. 이렇게 저는 컬리플라워도 쟁여놓는데 귀찮은 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마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삶의 질이 올라간 게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유튜브 보니까 생각보다 하는 방법 쉬워가지고 저는 제 방문을 닫으면 일이 시작됩니다. 집에서 할 일은 오늘 온라인 강연이 있어요. 제가 진로 멘토링이라고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따가 여기 회의 참석해서 들어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이자 현재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허니블린 김은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여행 콘텐츠를 글, 사진 또는 영상으로 콘텐츠화해서 알려드리는 직업인데요. 근데 이게 말하는 직업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벌써 배고파요. 우리 콩이는 심심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콩이 인사해주세요. 오늘 점심은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하고 치즈볼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있으면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걸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제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을 소개하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에어프라이기기에 맞아. 점심 되고 있을 동안 그 다음 두 번째 집에서 할 일인 세금계산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제가 사업자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진짜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 했는데 딱 코로나가 잘 됐죠. 맛있는 냄새 나요. 터졌네. 치즈보라. 맛있어. 피자. 마지막 한 입. 제가 곧 바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 바쁘 준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또 운동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운동 못 간다고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요. 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저는 밥 먹고 15분 안에 이 맥스컵 3알 꼭 먹어요. 이건 제가 진심 7개월째 먹고 있는 건데요. 제가 모델했었던 피플리님이랑 여기 헬스 헬퍼 모델인 정지우님도 실제로 이거를 드신다는데 요즘에 맨날 배달음식 먹고 활동량은 줄고 맨날 입맛 돋는 분 있으시죠? 요즘 같은 때 이거라도 드셔야지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진심으로 주작이 아니라 지금 딱 세 알 남았어요. 진심. 괜찮아요. 또 있어요. 이게 밀가루 음식들을 흡수되지 않게 이렇게 샥샥 핫해주는 흰 강낭콩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후 15분 안에 무조건 3알 드시면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에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제가 또 새로 준비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리두기 기간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못해서 요즘에는 줌회의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줌회의 하려고 합니다. 회의하고 올게요.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제 저녁에 있는 강연 전까지는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편집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버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브랜디드 콘텐츠 수입, 그리고 하나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브랜디드 콘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여행을 가지 않고도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드센스 광고 수입은 유튜버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올릴수록 애드센스 광고 수입도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그 대신 맥북에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저는 프리미어를 씁니다. 사람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면 좋고. 짠, 썸네일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썸네일 넣으면 됩니다. 갑자기 바꾸고 싶어가지고 또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너무 결정장애가 와서 이렇게 이유는 별로 안 궁금. 놀러 갔겠지.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썸네일만 만들어. 최종 썸네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기 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2시간 전부터 미리 들어와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는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연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짠! 썸네일 만드는 동안 요거 배달 음식 와서 이거 먹고 강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먹을 거예요. 바쁘 준비 안 하냐? 나 이거 하는 건데? 내가 요즘 아침만 간단하게 먹고 점심이랑 저녁은 이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 요즘에 운동을 못 가잖아. 운동을 못 가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먹는 게 더 땡기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는 솔직히 못 참겠고, 이렇게 좀 그냥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어제 이거 주려고 했던 거 있잖아. 맥스카. 언니 근데 내가 이거 몇 번 줬었잖아. 이거 어땠어? 이거?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맞아. 언니 같은 사람한테 좀 딱이야. 너만 먹지 말고 나를 좀 도와줄게. 나 엄청 많잖아. 이거 먹어. 이제 15분 컷으로 또 맥스컷 먹어줘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유일한 단점이 이렇게 항상 통으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진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항상 제가 통으로 들고 다녀가지고 막 뭐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세 개씩 나눠주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짠! 이게 이렇게 휴대용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여행 갈 때가 많으니까 항상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조금 번거로웠는데, 이거 휴대용까지 나와서 진짜 좋아요. 지금 이거 이제 딱 먹고 강연 준비하러 가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렇게 강연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들 한마디씩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연까지 다 끝났는데 오늘 하루의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소모임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해요. 커트 영상 찍고 이제 소모임에 보내주면 오늘 하루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개씩 늘려서 하고 있어요. 30일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다 최소 1kg 빠지시고, 이게 되게 뿌듯해지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할 수 있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진짜 운동을 하거든요. 막 홈트 일부러 인증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저의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봤습니다.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게 이렇게 집에서도 정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강연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오늘 했던 줌 미팅 같은 경우도 브랜디드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하는 걸로 내가 기획안을 써서 집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고 애드센스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내가 편집을 하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소모임도 내가 정말 욕심만 가지고 나와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을 모으기만 한다면 이렇게 집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난히 집에서 하는 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는 이만큼 막 일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집에서 있을 때 영상 촬영이랑 영상 편집을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본인이 꾸준하게 많이 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일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고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일을 찾아서 소모임도 만들고 영상도 더 많이 편집을 해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게끔 열심히 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원래 프리랜서인데 집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렇게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이런 걱정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